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전범진 기자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저희 정치부의 김소연 기자님을 모시고 4.15 총선의 격전지들을 알아볼까 하는데요.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방송은 좀 적응되셨어요? 이게 두 번을 연달아서 찍으니까 지금 스튜디오가 저희 집 안방 같은 느낌이 좀 나는데요.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알아볼 구로을 지역구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면서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구로을 지역구는 신도림동, 그리고 구로 1에서 5동, 그 다음에 네. 가리봉동으로 구성된 지역구거든요. 근데 이제 지역구 구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진보 성향이 강한 지역구 중 한 곳입니다. 네. 서울 남부 지역이 원래 진보 성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서도 특히 민주당계 지지 성향이 뚜렷한 지역구로 알려져 있어요. 이유를 좀 살펴보자면은 2000년대 들어서 신도림동 인근이 굉장히 개발이 됐거든요. 네네. 테크노마트 그 주변하고 디큐브 시티 뭐 그렇죠. 이런 것들이 막 들어서고 네네. 아파트들도 굉장히 좀 들어선 편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젊은층이 꽤 많이 유입이 됐어요. 젊은 층들은 아무래도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진보 성향이 상당히 이제 올라왔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인지 민주당이 2000년 이후 무려 5차례나 압승을 했어요. 이 지역에서. 덧받치네요. 네. 아무래도 야당 의원들은 좀 진입이 상대적으로 어렵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구로을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선거 본선보다 민주당 내부 공천 경쟁이 더 셀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구로을의 주인은 어떤 의원인가요? 이제 네. 박영선 지금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계시죠. 의원 출신이신데 이분의 지역구입니다. 네. 박 장관께서는 이제 2008년부터 구로을 지역구에서 내리 이제 삼선을 촥촥촥 하셨어요. 18대 총선에서 이제 출마하실 당시에는 이제 고경화 한나라당 후보 당시 후보를 이제 5,241표 이제 7.12% 포인트인데요. 네. 이렇게 상당히 큰 차이로 앞지르고 국회에 입성을 하셨어요. 네. 그러고 나서는 19대 총선에서는 무려 23,039표, 20대 총선에서는 21,116표 차이가 22.62%. 네. 예, 이제 이렇게 2위 후보하고 그렇게 2만 표 넘는 큰 표 차이를 보이면서 당선이 네. 되셨거든요. 박 장관님께서 이제 구로을에서 출마하시기 전에는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랑 그다음에 장영신 전 의원이 구로을 지역구에서 이제 당선이 되셨고요. 당시에 이제 두 분은 각각 이제 열린우리당하고 그다음에 새천년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당선이 되셨어요. 예. 박영선 장관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중기벤처부 장관직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 시점에서 아직 장관직을 맡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총선에 출마할 뜻이 없는 걸로 봐도 되는 거죠? 예, 사실상 박 장관께서는 이제 총선 불출마를 전제로 이제 중기벤처부 장관을 맡으셨다고 알려져 있어요. 네네. 요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불출마를 하실 거기 때문에 후배 의원들에게 물려주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이제 민주당의 승세가 굉장히 강한 지역구이기 때문에 요 지역구를 물려받을 사람이 누군지를 놓고 지금 굉장히 관심이 뜨겁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정치 신인 이제 이렇게 들어오시기보다는 당내에서 앞으로 이제 역할을 창창하게 하실 분들이 받게 되지 않을까라는 관측이 좀 나오는 상황인데요. 네, 격전지는 격전지네요. 하지만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 내 공천 격전지라고 보는 게 정확하겠네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향후 당내 역할을 맡게 될 유력 인사가 어떤 인물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정치권에서 항상 이제 유력하게 거론되는 분으로는 양정철 지금 민주연구원장께서 이제 구로을에 나오시지 않을까 하는 관측이 꾸준한 상황이거든요. 네. 이제 양정철 원장 같은 경우에는 흔히 이제 문 대통령님의 이제 최측근 삼철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예, 삼철 중 한 분이시고 문재인 대통령님 당선에 굉장히 지대한 역할을 하신 좀 킹메이커 이미지가 있는 분이거든요. 양정철 원장께서는. 네. 근데
정작 본인 선거에서는 약간 좀 약한 모습을 좀 보이고 계세요. 일례로 이제 19대 총선 때는 서울 중랑을에서 출마를 준비를 하셨거든요. 그때 이제 당내 경선이죠. 본선 진출도 전에 지금 박홍근 의원님 계신데 민주당에 박 의원님께 이제 패배를 해가지고 본선 진출도 못하고 이제 좌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좀 약간 선거에 약하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원장께 이제 이런 구로을 같은 지역구를 드리면은 수월하게 입성을 하셔서 당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또 제가 알기로 이 양 원장 외에도 최근에 불출마 선언을 했던 이스철이 의원도 거론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은 확실히 불출마를 선언한 거죠? 그렇죠. 예. 이철이 의원께서는 뭐 이제 공식적으로나 아니면 따로 이제 기자들을 만나서도 이제 의원을 다시 안 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굉장히 명확하게 이제 밝혀 오셨어요. 사실 이제 공식 선언하시기 전에도 계속 아 나는 의원은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셨었어요. 아, 많이 들으셨나 보네요, 진짜. 아 예, 몇 번 뭐 만나서 이제 정말 안 나오세요? 그리고 이제 여쭤보면은 내가 거짓말하는 것 같지?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셨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양정철 원장이 사실상 예. 무혈 입성하는 건가요? 뭔가 치열한 공천 싸움이라 계속 강조를 했는데 저희가 너무 그러기엔 김 빠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아, 사실 또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이게 구로울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 지역구 자체가 매력적인 지역구 아니겠습니까? 네. 민주당이나 아니면 이제 여당, 정부 여당 입장에선 굉장히 지역구가 굉장히 매력적인데 네. 최근에는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이라고 네. 계시거든요. 네네. 이분의 이름이 또 구로을 지역구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아, 네. 이분은 근데 다만 이제 딱히 구로을 지역구에 한정해서 이제 출마를 하실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외에도 뭐 부천 소사나 양산을, 광명을 이런 지역구들에서도 이름이 오르내리고 계셔가지고 아무래도 조금 어디로 가시게 될지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근데 아무래도 이 양 원장이나 윤 실장이나 좀 굉장히 다양한 지역구에서 거론이 되고 있다는 거 말씀하셨잖아요. 예, 뭔가 딱 이 사람이 구로을에 맞는 카드다라는 느낌은 좀 아무래도 적네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거론된 분들은 약간 당에서 전략적으로 공천을 한다든지 경선을 좀 최소화시켜 줄 거라든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분들이죠. 그럼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하고 또 이제 경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시고 계신 것 같은 분들이 좀 계세요. 네네. 예를 들면 이제 이성 구로구청장 지금 현재 구로구청장으로 계신 현직, 예, 예. 이성 구청장이 대표적인데요. 이분은 지금 현재 세 번째 당선되셔서 삼선 구청장이시죠. 근데 네. 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삼선을 하면 이제 다시 이제 출마가 좀 어렵기 때문에 다음 스텝으로는 아무래도 의원을 준비를 하시지 않을까라는 관측이 굉장히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박영선 장관께서 이렇게 장관으로 가시고 지역구가 빈 상태에서 이 지역구를 노려봄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또 지역 기반도 있으시고 해서 굉장히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관측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민주당이 전략 공천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최소화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공천룰, 경선룰을 이제 발표를 일찌감치 네. 이렇게 딱 하셨는데요. 근데 당시에 굉장히 논란이 됐던 조항 중 하나가 페널티를 주는 조항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페널티요? 이제 선출직 뭐 구청장이라든지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제 국민들께서 이제 직접 이제 표를 행사하셔가지고 뽑으신 분들인데 이런 선출직 후보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직을 이렇게 내던지고 던지고 다시 이제 출마를 한다고 하면은 요거는 이제 국민들께도 굉장히 실례고 선거를 다시 치러야 되니까. 네. 빈 그 기간 동안 이제 보궐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세금 낭비기도 하고 그래서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최소화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페널티를 세게 주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30%를 들고 나왔었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예, 30% 감산 페널티를 들고 왔는데 이게 좀 내부적으로 이제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는 반발이 있어서 25%로 조금 조정이 됐어요. 큰 차이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근데 여전히 굉장히 크죠. 이게 왜냐면은 그렇죠.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의원 네. 현역 의원 평가를 해서 실적이 안 좋은 하위 20%에 드는 의원들도 감산이 20%인데 그거보다 이제 선출직 공무원 이 이렇게 직을 내던지고 나왔을 때 더 큰 페널티를 주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좀 이제 이 구청장께는 좀 부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확실히 민주당 입장에서 이 구청장이 나와서 당선된다고 예. 하더라도 예. 믿어야 본전이잖아요. 국회의원 지역구도 예. 원래 민주당 거고 구청장도 현재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 구청장이 의원을 되려고 구청장을 사퇴한다면은 선거에 이긴든 지든 예. 민주당은 다시 한번 구청장 후보로 내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쵸. 확실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긴 하겠네요. 민주당 입장에서 뭐 사실 뭐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도 이제 앞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뭐 웬만해서는 출마하지 말라는 의미다. 네네. 이렇게 딱 못 박으시면서 선출직 공직자가 출마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 좋은 반응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이 구청장에게도 정말 쉽지 않은 싸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게. 근데 뭐 이제 구로을이 이렇게 계속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대로 민주당 강세 지역인 건 명확하겠지만 그래도 역전을 노릴 수도 있잖아요. 이게 뭐 민주당 거라고 정해진 소위 말해서 왕우장상의 시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요. 선거는 이제 방심하는 순간 딱 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역전을 노리는 야당 기수들이 있을 텐데 어떤 이름들이 거론되고 있나요? 일단은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제 강요식 구로을 당협위원장께서 이제 2012년부터 네. 계속해서 구로을에서 준비를 하고 계세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총선에 두 번 출마를 하셨고 의지의 사나이네요. 구청장 선거에도 한 번 나오셨었어요. 정말 의지의 사나이네요. 네. 네,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지역에서 기반을 닦아오셨기 때문에 또 이런 이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래 보고 익숙한 후보일수록 또 이제 동정표라든지 아니면 또 정말 이제 호감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강요식 후보께도 여전히 이제 가능성은 이제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구로을 지역구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 사정까지 이렇게 속속들이 알려주면서 세세하게 분석해준 저희 김소연 기자님이었습니다. 어떻게 방송 이렇게 2회분 찍어봤는데 좀 해볼 만한 것 같아요. 굉장히 즐겁고요. 네. 동기인 전범진 씨를 이렇게 오랫동안 마주 앉아 보고 있는 게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죠. 저희가 지금 함께 회사를 다닌 지 이제 2년차인데 함께 이렇게 깊게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그쵸. 좋은 기회. 별로 친하지 않아가지고. 네, 정말 친하지 않아.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